팬티가 제가 연애 때 본 팬티를 아직도 입어요. 진짜로. 고무줄 이렇게 나오고 똥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면 내 살 다 비치는 거? 와,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12세트인가 그거를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. 입으라고. 그래서 아예 창 안에 넣어놨어요. 그치, 그치. 그걸 이렇게 빼놓고 이 팬티만 계속 입는 거예요. 제가 아니, 맨날 진짜. 빨래할 때 그 흠팬티만 나오는 거예요. 저, 아니, 오빠 내가 사다 준 거 그거 안 입냐고. 그거 비싼 거 아니야? 그거 되게 싸게 산 거야? 이제 막 입게 하려고 그랬죠. 안 입어. 그럼 나중에 아꼈다 입겠대, 자기. 이거 다 완전 달아지면 입겠대요.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똥꼬를 막 찢어버렸어요, 고기를. 해져가지고 이렇게 손톱만 넣으니까 찢겨요. 진짜. 이것이 바로 낭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. 이게 뭐 낭비야. 10년을 누가 입어 아니, 팬티를. 멀쩡한 팬티를 저는 남자는 뒤보다 앞이도 중요합니다, 팬티는. 아, 뭐? 와이프 입장에 이게 항상 오빠한테도 오빠 좀 멀끔한 옷 좀 입고 다녀. 예쁜 거 입고 다녀. 이게 안 멀쩡하진 않잖아. 이게 멀쩡하잖아, 아니, 이게. 그중에 멀쩡한 거 잘 골라왔네. 아니야. 아니 옷을 좀 좋은 거 조금이라도 한 자기한테 한 2-3만 원 투자해서 괜찮은 거 샀으면 좋겠고 하는데 너무 자기한테 돈을 못 쓰니까 그 와이프 입장에는 이게 내가 옷을 사도 되나? 약간 막 나만 이렇게 써도 되나?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. 그냥 뭐 와이프 입장에서 비싼 게 눈이 안 가요 사실. 아니 자기가 번 돈인데 네. 다 자기가 조금 썼으면 아니, 약간 싶어서 저는 뭐 지금까지 5만 원이 넘으면 옷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. 뭐 저렴한 거에서 그 행복을 느끼는 그게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어릴 때는 당근을 안 좋아했습니다. 근데 커서부터 당근을 좋아하게 됐어요. 거기.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야, 이게 정말 저렴한 거예요. 사실 깨끗하고.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만 원입니다. 만 원이에요, 위아래가. 웃으면서 이제 뭐 사탕 하나씩 이제 감사합니다 주면은 천 원씩 내고 해주니까 9천 원에 가져오기도 하고 마스크팩을 하잖아요, 아내가. 그럼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 한단 말이에요. 15분 하지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리잖아요. 근데 만져보면 아직 촉촉해요. 나 그거 여기다 이렇게 막 다 문지르고 버리는 건데? 그걸 말해주지 그랬어. 너는 촉촉하니까 이렇게 해도 아쉽게 쳐서 그래서 전 몇 번 이렇게 써봤는데 똑같아요 사실. 똑같습니다. 대신 이제 앞에 뒷면으로 할 때가 많죠 사실. 그래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보다 침이라도 뱉고서 벌어야겠네 진짜. 침이라도 뱉고서 벌어야겠네 진짜. 뒷사람에게 할 예의는 아닌 거 아니야? 저희 신랑이 안방 화장실을 많이 써요. 근데 휴지도 진짜 저희가 만약에 거의 보실 거를 뭐 일주일마다 세 번 쓴다 그러면은 신랑은 막 한 달에 한 번 받구나? 안 쓰시나? 근데 막 안 닦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. 아닙니다. 비데가 옵션으로 있으니까 집에. 비데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마르잖아요. 마를 때까지 앉아있어. 그럼 왜 굳이 휴지를 닦을 이유가 없잖아요. 노휴지라 있대요? 이거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쌀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느낌이 와요. 아 이거는 굳이 안 닦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대박.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딱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와 미치겠다. 아내분한테 내가 강요는 안 하시나봐요. 아 저는 네 다른 사람들 다 존중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해라.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 방식이 있었잖아요. 그럼 됐어. 저는 그게 안 된다. 그러니까 아끼려고 아끼려는 게 아니라 제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된 거고 뭐 아파트에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. 작아야 작아. 아, 근데 안 놀아주잖아 오빠랑. 부부 동반이나 이런 데 많이 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개그맨 뭐 모임도 가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으로 찍었어 오늘은 그러면 야 너 살 빠졌냐? 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뭐 이거 무슨 TV 많이 나오더라. 계속 막 띄워줘요. 그러면 아 시작됐구나 이제 또 밥값 내려고 시작하는구나. 동전 이제 좀 자제하라고 옆에서 눌러줘도 계속해요.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 딱 따네요. 대부분 짠돌이가 아닌 이상 그래. 기분 따라 이제 이렇게 써보잖아요. 그러면 아 됐다고 막 이러고 속으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진짜. 쏘긴 쏴요. 자기가 한번 이제 어디 라디오를 나갔다가 거기서 검색어 1위를 한 거예요. 와 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막 전화 막 다 돌리고 막 양가 부모님도 막 하고 이랬어요. 근데 막 신랑이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그날 아무튼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왔어요. 자기가 1위를 했다고 이제 장성규 오빠부터 해가지고 다 거기서 이제 커피를 사라 그랬대요. 장성규 이놈의 자식 진짜.
저렴하게 먹히려면 2,000원, 3,000원씩 하는데 쏠 일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가거든요. 근데 방송국에 별다방밖에 없었던 거예요. 별다방은 거기서 무려 7잔인가 8잔을 샀으니까 완전 막 배가 아픈 거예요. 중간에 저 세 명을 라떼를 시키더라고요. 표면에 라떼를 시킵니다. 500원 더 비싸. 작가분 세 분이. 아니 오빠 1위도 하고 얼마나 좋아. 언제 우리가 1위를 해봐. 어, 쏘면 좋지. 오빠 이제 좀 쏠 때도 됐다고 했더니 그래. 자기는 안 뜨고 싶고 1위 안 하고 싶대요. 집에서 와이프 욕할 거 아니에요. 분명히 결혼한 것도 알고 다 이럴 텐데. 그쵸.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도 됐고 이제 오빠도 뭐 충분히 막 후배들한테 쏘고 해야 돼. 그래야 사람들이 안 끊긴다. 이 직업이 인맥이 되게 중요한데 저 항상 막 얘기해요.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낙이 없을 아니, 것 같은 거예요. 너무. 이제 저는 사실 아 그거는 오해인데. 이러다 우울증일까 봐 아니야. 야,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너무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아요.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. 아, 우울증 1도 없어요. 너무 행복해요. 이 삶이 아, 결혼하고 아, 난 직후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제 아내가 됐고 만약에 더 재밌는 게 있으면 가겠죠.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중에 지금 제일 재밌어요.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내랑 놀고 장난치는 게. 그래서 가는 것뿐이지 뭐 그냥 짠돌이면 그래 괜찮아. 근데 너무 바보 같을 때가 막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아끼지? 다땡땡 청소기 이거를 갖고 싶다. 신혼 초기에 갖고 싶다는 거에서 비싸더라고요. 생각보다 그 당시에 오 비싸요. 검색하다가 이제 하다가 제가 딱 생각한 게 아 맘카페다. 뭐든지 주부님들은 최저가를 안다 해서 맘카페에 가보라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다가 엄청난 게 뜹니다. 어떤 매장이 오픈을 하는데 그 다땡땡 청소기를 거의 뭐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20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. 와 이거다 이거는. 그걸 사기 위해서 아. 서울에서 구미까지 내려갑니다. 어? 와우. 구미. 구미예요. 구미예요. 저는 새벽에 도착해서 딱 서 있었죠. 아 정말. 그거를 사갖고 다 기차에 타고 오는데 행복해. 와 저 진짜 정말 제가 뭐 울 뻔했대요. 그 최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사서 울 뻔했대요. 내가 사서. 야, 이게 거의 100만 원 또는 20만 원에 샀더니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진짜로 막 그래서 딱 아내도 아내가 너무 좋다고 막 그 모습도 행복하고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. 이거 잘못된 거 아닌 거 같은데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. 아, 나는 행복하다고. 마트를 나는 그게 가요. 행복이에요. 조용해 봐, 조용해 봐. 마트를 가요. 그러면 애들이 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저희 이제 그 31가지 맛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면 아이들은 한 개씩 사줘요. 자기는 그럼 그 엘사 거기로 들어가 거기로 가요. 거기는 얼마더라? 300원? 700원. 500원? 아이스크림이 그래요. 뭐 안 먹는다 해놓고 네네.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요. 항상 기념일 같은 거랑 그럴 때는 제가 원하는 선물이랑 그런 거 다 사와요. 그 큰 돈이 쓰였잖아. 그러면 자기는 또 이제 나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야. 아, 그래. 너무 자기한테 불쌍하니까 막 자기한테 진짜 인색해요. 자기 자신한테는 진짜로 주유비 빼고는 쓰는 돈이 없어요. 커피 한 마시지, 술 한 마시지, 담배 안 피지. 식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식비?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약간 불쌍하죠. 안쓰럽죠. 내가 즐거우면 절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와이프가 안 즐거워요. 불쌍해요. 저는 왜 그러고 사냐 인간아. 근데 저 맨날 그러고 나이가 마흔이 막 넘어가니까 건강을 되게 생각해야 그쵸. 하잖아요.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인색했다가 나중에 진짜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막 골로 가면 오빠 너무 배 아프지 않냐? 자기가 번 돈 좀 쓰고 가야지. 아, 자기 상관없대요. 원래 못 쓴대요. 사람이 건강하려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진짜로. 단명할 수 있어요. 저는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되게 건강하고 이게 피해를 주고 그러진 않는데 와이프 입장에 너무 안쓰러우니까 안쓰럽지. 너무 짠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사나. 명품 사라 뭐 막 질러라 막 이게 아니잖아요. 최소한의 나가서 뭐 컵라면 이런 거 먹을 바에 그냥 조금 돈 더 합해서 한식 같은 거 밥 먹거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건데 너무 아니 어차피 한식을 먹든 라면을 먹든 배부른 건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아, 근데 이제 가족이랑 먹을 때는 또 비싼 거 같이 먹고 좋은 시간 행복하니까 가족. 근데 저한테 사치인 것 같아요. 그런 모든 것들이 전 사치입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저도 이제 뭘 써봐야겠다. 돈을 써야겠다. 안 되는 거예요. 제 스스로가 안 되고 저 정말 뭐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, 사실. 저도 모르게 하는 그 습관들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거구나.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. 안 되는 거를 해라. 저는 안 됩니다. 그게 이제
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그 어린 시절부터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습관이 된 거죠. 그냥 제가 된 거죠, 제가. 있구나, 뭐가. 있겠지.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취를 해서 좀 잘 살다가 저희 아빠가 이제 동양화를 이것 때문에 쫄딱 망한 거죠. 아이고. 아이고. 그 이후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형은 운동을 해서 운동부에 합숙을 했고 저 혼자 남았는데 월세 같은 거죠. 12살에? 그런 방에 혼자 있어서 제가 혼자 학교 다니면서 밥도 먹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. 아.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굶었던 것 같아요. 뭐 없을 때는. 아이고. 버스비가 없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댕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학생 기록부를 보면은 지각이 굉장히 많아요. 지각이 한 30번 정도 돼요. 아무도 안 깨워주고. 그 돈에 대한 뭐 좀 가난이 싫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안 쓰게 되고 뭐.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마지막에 가난하게 죽는 건 제 잘못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모으고 저는 계속 적금만 들었어요. 오로지 적금만. 돈 모으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뭐 이렇게 조금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? 아, 그 없어요. 어머. 그냥 돈 모아서 우리 뭐 아이들이나 뭐 우리 그게 행복이에요, 사실.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. 매 학년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딱 하나였어요. 왜 육성갑이 안 내니? 이렇게 안 내면 학교 못 다닌다. 그걸도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그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얘 그지다고. 그래서 너무 잘 살고 싶었어요, 저는 진짜. 어렸을 때는 돈 모으는 게 엄마를 위해서. 뭐 집. 아빠 나 로봇 사줘 그러면 사줄 수 있고 우리 아내한테 막 돈 같은 거 꽃다발도 해주고 막 돈총도 쏘고 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. 아무렇지 않은 아, 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지. 너무 행복한 거지. 아,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닌데 이게 너무 슬프게 나오네요. 휴지 아껴야 됩니다. 아, 예.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. 저는 존중하는데 저는 눈물은 마르는 게 더 멋입니다. 아, 근데 울어가지고 질 것 같아, 내가. 왜 울어? 아, 분명히 언니들 다 못 받는다고 이제 같이 울 걸 막. 보였어? 뭐 이게 여론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. 그럼 말하지 마. 조용히 해.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제가 적금을 든 게 있어요. 어머. 우리 아내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1억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지금 한 5천만 원을 넘게 우와. 적금을 해놨어요, 사실. 지금 그 돈이 있어요? 보시면 여기 2014년 3월 25일 저희가 16일 날 결혼했으니까 딱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해서 이자가 많이 붙어서 한 5,500이 됐네요. 네. 저봐, 그냥 말이 아니라고.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절약이고 기쁨은 바로 가족의 웃음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제가 졌네요.